높이 뛸수 있는 시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이 지붕 가운데 두고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시소의 판이죠, 판. 빨간색 상자도용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납작하게, 길이는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80, 여기는 20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소, 요 위에, 바로 위에다가 얘를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0 맞춰주고요. 자, 대충 잡아놓고 두 개의 도형 선택한 다음에 L이죠. 정렬해줍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딱 가운데를 맞춰두면 사과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를 누르면 얘는 오, 이렇게 보통 시소는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 시소가 이렇게 반듯하게 중심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소에다가 이제 뭔가를 올려놓을 건데요. 도형을 올려놓기 전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 시소의 끝부분에다가 턱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턱.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빨간색 도형만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 끝에 도형이 이만큼 더 올라갔기 때문에 사과에서 보면 당연히 얘는 기울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기울어지기 때문에 얘를 아예 방향을 이렇게 기울여주겠습니다. 살짝 닿고 여기도 이제 닿을 정도만 기울여주면 될것 같아요. 혹시 시소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D를 눌러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과에 가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 뭔가 스르륵 하고 내려가죠. 사실 원래 시소는 여기 가운데 중심이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중심 축까지 만들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그냥 이 끝부분에 약간 버팀목이 될수 있는 돌을 그냥 하나 두려고 합니다. 얘는 돌이에요, 돌. 진짜 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멀리 뛰기를 할 도형을 하나 이쪽에 올려주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는 이제 커다란 도형. 높이 뛰기를 멀리 하기 위해서는 더큰 힘이 팡 하고 눌러주면 멀리 뛰겠죠?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색깔 바꿔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에 가서 고정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삼각형과 그리고 이 갈색은 고정을 해서 돌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한번 눌러 볼까요? 플레이. 봤나요? 너무 빠르게 이랬는데 이렇게 뿅 하고 하얀색이 보라색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 하얀색 큐브를 더 높게 띄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이 보라색 도형을 엄청 키우는 걸수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도형의 크기가 커지면 힘이 세지죠. 그리고 도형의 높이가 또 높아질수록 또 시소를 눌러주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과에 가서 플레이 해보면, 와, 어디 갔죠? 자, 정말 너무 멀리 올라가네요. 퓽 하고 멀리 올라가는 방법. 가장 쉬운 거는 이 보라색을 키운다. 방법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라색을 키우는 거 말고. 거꾸로 이 하얀색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내겠죠.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같은 보라색이 누르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게 가장 처음에 했던 시도보다는 더 많이 날아가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도형의 높이 조절, 도형의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위치 등을 바꿔가면서 도형을 멀리 한번 날려보세요.